여기 봐.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나? 와우. 어, 이렇게 여기 봐야.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나? 나오나? 안돼. 근데 얼굴이 안 나오는 거 같아. 안 얼굴 안 나와. 너가 여기 안 뜨지? 이리 한번 해볼까요? 이리 한번 해보세요. 이 친구를 답답해. 아니면 전화해보자. 답답. 집어 던져. 답답해 너무. 와우 좋아. 짜잔. 근데 이거 눌린 건가 지금? 응 시간 가고 있어. 오 좋아. 4월 5일을 맞이하여 오늘은 화분을 어 이걸 뭐죠? 분갈이? 흙갈이? 나눠 심기? 몰라요. 나눠 심기. 나눠 심기. 이 많이 자란 애를 조금 이렇게 옮기는 이사시키는 걸 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작은 것 같다. 준비해 놓고 나니까. 아 괜찮아요. 또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하죠? 얘를 일단 빼야 돼. 빼야 돼? 어우 두근거린다. 처음이야. 이거 빼. 얘를 뺄 건데. 근데 이거 이름이 뭐예요? 금전수예요. 금전수. 돈 많이 버는 그런 건가? 약간 그런 아 그런 뭐 개업하거나 하면 맞아. 뽑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처음 해봐서 잘 몰라. 생존 처음. 생존 처음이라서 머리채 잡듯이. 머리채를 잡듯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닌가? 안 돼. 이거 갈고 죽으면. 안 돼. 뽑아봐. 여기 저거. 어 나오고 있어. 잠깐만. 조금씩 뽑아볼까? 아니야. 얘네가. 한꺼번에? 어. 한 번에. 금전수야 나와. 야야 너 빠지. 아 이거 총장 보고 안 보이게. 구근 같은 뿌리가 난대. 약간 감자 같은. 아 금전수는 마늘 같은 뿌리가 난대요. 몰랐어. 어떻게 빼야 되냐? 마늘 같은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어. 인디면 것 같아. 아 인디 것 같아. 내가 이 화분을 잡아볼까? 어. 몇 원이야? 하나 둘 셋. 오 친구 같아 언니. 언니 하나씩 뽑을까? 아니 근데 얘네가 다 엉켜 있어서. 야! 됐다! 됐어! 왜? 아니야, 그 해리포터에서 그 약물총가? 그 뭐더라? 뽑으면 애기 우는 소리 나는 거. 맞아. 드디어 얘네를 금전수가 나왔습니다. 네, 얘네를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얘네를 이렇게 나눌 건데. 나눈다고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땅땅해? 그러니까 그럼 얘네가 아 똑똑해. 오 똑똑해. 그래 맞아.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 얘가 자꾸 기울어. 이걸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오 중심. 오빠 진짜 똑똑하다. 대박. 근데 내 얼굴은 안 나와. 자 금전수 보여줄게. 이거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 어떻게 내야 돼 이거? 이거 금전수 됐어? 금전수다. 아니 구두를 네가 잡아야지. 구두? 어디까지 나오게 할 건지. 일단 금전수 보여주려고 갖고 왔다가
너무 바닥만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저것도 안 나. 이것도 안 보이잖아, 이게. 너 좀 이렇게 우리 얼굴 없는 안 방송. 자, 일단 얘랑 얘를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수. 금전수 꽃말이 뭐지? 몰라. 없나? 얘는 꽃이 없는데? 아. 이렇게 하면. 금 보여 보여. 우와! 잘했어, 오빠. 짠! 저는 돈이고. 금. 그렇지. 금금 돈전.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나머지고. 그치 뭐. 많이 들어와. 이 공간은 공간이라는 공간인데 여기는 예술가들이 모여 공간을 쓰는 공간이에요. 아니, 게이머. 게이머. 여기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여기 어썸 피트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먼저 어떻게 흙을 처치를 하고 흙을 이거랑 네. 저 돌멩이를 같이 7대 3 비율로 섞어야 된대요. 흙이 7? 네. 흙이 7, 돌멩이가 3. 근데 이 돌 산 거예요? 네. 이런 돌. 어디 이거 뭐라고 쳤어? 이거 뭐였지? 마사토? 마사토? 이것이 바로 마사토. 마사토? 되나? 좋아. 아, 섞어 놓는 거야? 섞어서 하래. 그러면 이 재배용 유기농 대양토 이거는 이거를 7 마사토 3 해서 섞어서 쪼로로. 잠깐만요. 좀 너무 낮게 심은 것 같아서. 야, 금전수 살까? 하나 살까? 금전수 살까? 오늘 이렇게 하고 다시 안 잘하는 거 미안해 얘들아. 내가 잘하나 봐라. 얘들아, 너네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고 들었는데. 아, 금전수는 키우기 좋대요. 키우기가 진짜 쉽댔는데 내가 그 금전수를 죽이게 생겨. 아니 할 수 있어. 빨리 넣어볼까? 그럼 금전수는 물을 일주일에 얼마나 넣어? 한 달에 한 번 준대요. 금전수는 한 달에 한 번! 오! 한 달에 한 번 준대요. 그래서 진짜 그냥 내비도도 잘 자라는 애라고. 근데 오늘 죽이게 생겨. 안 돼! 오늘이 너의 마지막인 걸까? 아니야. 4월 5일 날 기분 좋게 해집에서. 근데 이 마사토는 무슨 역할인데? 걔가 좀 돌멩이 같잖아. 그래서 배수를 잘 하게 도와주는. 아, 그렇겠다. 그래서 이런 걸 섞어 주라고 하더라고. 이제 그만 넣어. 그러니까.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 애기 금전수를 옮기겠습니다. 얘를 밑에 먼저. 아. 옮길 때는 마사토를 먼저. 배수가 잘 되라고. 배수가 잘 되라고. 물이 잘 빠져야 된대요. 하긴 물이 잘 빠져야겠다. 썼겠죠? 안 빠지죠? 다른 준비를 하는가? 이 흙? 근데 흙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제일 작은 흙이에요. 아 진짜? 네. 우와 여러분 이게 제일 작은 흙. 몇 킬로야? 3킬로? 5킬로? 오 리터인데. 몇 킬로인지 모르겠다. 일단 하나밖에 못 심겠어요. 심지어 얘네 둘 다 못 들어가. 얘는 어디? 얘는 어디 땅에 심을까? 얘는 그럼 수경 재배를 해볼까 봐요. 수경 재배? 네, 물에서도 자란다. 이거 근데 다시 자라지? 몰라. 나한테 묻는 거야? 나 오늘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그건 죽지 않을까? 뿌리가 없는데? 근데 뿌리 없는 것도 물꽂이하면 뿌리가 난대. 그래? 진짜? 해보자. 그럼 물에 넣어야겠네. 걔는. 근데 이게 너무 조금 징그럽게 생겼어. 내 스타일은 아니다. 감자.. 아 뭐야 약간 아니 그리고 거. 우선 저 금전수가 원래 되게 예쁘게 꽂혔어. 얘 짐작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 이거 꽃꽂이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얘가 자라면서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쓰러진대. 그래서 이거를 줄로 잡더라고 사람들이. 아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무 막 돈 너무 많이 들어왔어 약간 이런. 아 넘치는 거구나.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네 좋아. 이러고 난 이제 얘네 두 개가 다 죽을 것 같다. 왜? 그냥 내 아니야 좋은 말 해야 돼 식물한테. 넌 살 수 있다. 너 살 수 있어? 너는 산다. 살 수 있어 너?
공간에서는 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를 하는 팀이 있고 우리는 금전수로 옮겨 심고 있고 저기는 택배를 받고 있고 벌써 끝났어요? 네. 아니 이렇게 쉽다니. 그러면 이거 수경으로 키운 물 속에서 키우는 거는 그냥 물에 담궈? 응. 물에 담가 두면은 거기서 뿌리가 자란대요. 이걸 이렇게 물에 담가 보면서 자라는 거지? 어? 이 주렁주렁이 더 생기는 거지? 걔는 이미 뿌리가 있으니까 그냥 물에 두면은 이제 살지 않을까? 거기서. 그러면 얘가 이제 뿌리가 생기 그럼 얘도 이런 동글 뿌리가 생긴다는 거? 응. 대박. 하나 집에 가져가서 관찰해볼래? 아 그럴까? 금전수? 금전수 그러면 키우면 뭐 공기정화 이런 기능 있나? 몰라. 이건 뭐야? 이거는 위에 그냥 장식하는 돌. 아 장식 돌. 화산석? 화산석? 근데 예쁘다.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흙 파는데 있길래. 아. 흙 파는데 있길래 샀어요. 아. 그냥 예뻐서. 아니 얘네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그치? 근데 곧 죽을 것 같아. 아니 아니. 이거 되게 크런키 초콜릿 같다. 얘들아 잘 살 수 있겠니? 그럼 그럼. 저희한테 새 집을 줘서 고마워요. 이거 약간 다육이용인 것 같아. 어 되게 조그마해. 예쁘긴 한데. 얘네가 죽으면 여기다 다육이를 심을게. 빠른 포기. 근데 얘가 금방 클 것 같은데 아닌가? 몰라. 금방 또 갈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가 얼마나 잘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돌로 금전수.